개그맨 신동엽을 고소한 신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신동엽의 공식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고소인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엽 씨가 고소인들을 하렴치한으로 몰고 가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는데요. 이어 신동엽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신동엽이 기능성 제품이라고 가맹점주들을 현혹시킨 뒤 보증금만 챙겨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신동엽은 지난 10일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후 신동엽 측은 연예인 신분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.